오늘은 분갈인가요? 네, 여름 분갈이. 여름 분갈이. 말도 안 되는 꽃 달린 여름 분갈이. 분갈이란 표현보다는 네. 저거지,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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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좀 빨리 해놔야 되겠다 싶은 게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빨리 분양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한 말로 그 분양 나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실히 멍팟에 이렇게 쬐끄만에 8호, 9호에다 담아놓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아, 요거는 파는 거, 요거는 안 파는 거 구분하기가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전부 다 옮겨놓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오늘 벌써 이게 몇 판째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채워가지고 왔잖아. 다이아 여름입니다. 예쁘네요. 아, 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펴가지고 제가 어제 만두님이셨던가? 라방 중에. 질투 난다고, 샘 난다고. 아. 일단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 지금이 우리도 바깥쪽에 있는 애들 다뭐 거의 없어요, 꽃이. 초토화? 초토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얘는 이름이요. 송향기. 송향기입니다. 이쁘죠? 예쁘네요. 예. 아, 근데 얘들도 이쁘지만 지금 사실은 더 예쁜 애가 나 오늘 꼭 자랑하고 싶은 애가 있었어요. 아우, 이 아이 뭐예요? 밀필드 로즈. 얘 오늘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꼭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완전 이쁘죠? 자, 제가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한 송이 정도 피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이 11호 화분에서 올라와서 지금 몇 개야. 그런데다가 정말 장미처럼 중간 과정, 그리고 활짝 핀 것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요. 워낙에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꽃들도 다 커요.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입도 그냥 짱짱한데요? 그 왜냐면 얘가 러시아제라니까. 그래서 저희 뭐 여기 말고도 지금 저쪽도 막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정식하는 것만 보여드려도 이거 정식이 아니잖아요. 정식인가요? 정식이 아니지. 입에 붙었어, 이미. 이거는 분업이라고 그러죠. 분업 시키는 거. 자, 요런 거할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럴 때좀 제자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그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려요. 자, 요 상태 정도 놓고, 이걸 담고요. 뭐 이제 그 시집 보내려고 다 이렇게 그렇죠. 시집 보내려고. 움직인가요? 예,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놔야지만, 아, 요 얘들은 판매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 없을 때도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거 파는 거야, 모주야. 막, 전에는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구분을 좀 하는. 그 사이에 작년에 여기 오픈을 한게 제가 8월 14일이었었거든요. 이제 1년이에요. 1년 사이에 그래도 많이 체계적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좀 모자란다. 더 넣어야지. 거의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담는 정도예요. 그냥 밖에서. 자, 또 볼게요. 얘는 송살구입니다. 제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송살구. 언제 송민경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 송살구 얘기를 좀 들어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얘도 놓고. 분갈이 한, 왜? 9호예요? 9호? 9호. 9호. 앵간하면 9호로 옮겨주고요. 이제 8호로 옮겨주는 애들은 이렇게 쬐끄만 애들 있죠. 몸체가 작은 애들. 그리고 얘는 몸체가 작은 게이 여름에 나면서 그 댕강 달려져 나갔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대부분 어딘가 뭐 무름이 왔었다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잘라져서 아 얘는 번식을 시켜야지 하면서 삽목을 했거나 하는 애들이죠. 이쁘네. 이쁘죠. 자, 이름표도 놓고요. 이 끄트머리 노래지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노래지는 건그 당연한 현상이에요. 얘들이 이제 새잎이 나기 위해서 떨어내는 거라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막 어떤 분들은 막 이거 팁번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팁번 그거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제라늄한테는 그냥 때 되면 털어내고 그러는 거라 이상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딸기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뭐 배추
뭐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농작물로 나가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 심각하죠. 근데 제라늄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대부분 꽃이 펴 있어서 자 얘는 무드잉이네. 어 무드잉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크죠. 큰 경우에는 네, 어 11호로 가야 되거든요. 어 그죠. 딱 봐도 그냥 11호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어 딱 11호. 뿌리가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어우 튼실해요. 아주 좋아요. 뿌리 상태 좋고요. 보시면서 에휴 나도 분업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약 올리냐? 네, 약 올리는 겁니다. 이번 달에 전기세가 57만 원이 나왔대요. 저희가 이 매장이 저희가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40평에 57만 원을 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낸 거죠. 진짜 얼마 안 낸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22도에 맞춰서 계속 놔뒀었으니까 어 뭐 진짜 냉방비는 얼마 안 드는 것 같아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제라늄을 키우면서 난방비도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라늄이 좋아하는 온도가 한 제가 보기 15도 근처인 것 같아. 15도쯤 되면은 무슨 짓을 해서도 애들 살아요.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아 겨울에는 조금 추운 듯하죠. 그 정도 온도면 얘를 좀 세워야 되겠다. 너무 커서 애가 흔들려요. 놓고 이 집게를 팔아야 되는데 아 이 집게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그냥 소매로 이렇게 그냥 저도 사다 쓰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구해서 한번 배짝물에 구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써보니까 집게로 찝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 완전 편해. 어 완전 편해요. 어 어떤 분들은 연한 거 뭐 여러 가지 막 쓰시더라고요. 뭐 벨크로도 좋더라고요. 벨크로도 좋고 한데 많은 일 하기에는 그 일일이 하나하나씩 하기가 조금 좀 불편해서 집게가 좋아요. 아이고 여기는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아, 안 들어가네. 자 그리고 이제 꽃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앤틱 로즈. 어우 앤틱 로즈는 불사신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앤틱 로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삽목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어, 왜요? 왜냐면 지금 사이즈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고. 사실 얘가 없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이 상태로. 아, 근데 진짜 얘는 삽목을 다시 합시다. 그 사이즈 애매해요. 여기가 못생겼어요, 여기가. 아. 어, 못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삽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 얘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주 굵게 잘 올라갔어요. 이름 뭡니까 너는? 알피네, 알피네. 이게 채홍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뿌리도 아주 좋고요. 구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를 요즘에 가지를 않으니까 저희 영상이 보면 맨날 이 안에 작업하고 둘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한 얘기도 하고 맨날 겹쳐. 그래도 재밌으시대. 똑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래도 청님이 많이 웃기잖아. 아니, 근데 뭐, 저 웃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제하고 계신가요? 네. 어, 근데 이제 저희 라방에서 재밌게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어제는 그분이 누구셨더라? 성함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어, 이제 병렬 정리? 아니야, 병렬 정리 아니고. 아, 몰라가. 해볼라고. 어제 뭔 일이 있었느냐면요. 라방 안 들어오신 분들, 근데 들어오신 분들도 얘기 들으면 어? 아 맞아 그 얘기 생각하실 텐데 어제 캐스팅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아재 개그로 어 그 남녀가 송정해수욕장에 왜 갔을까요? 아니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죠. 그랬는데 병렬 정님이 남자분이시잖아요. 아무 얘기 안고 보셨어요. 벌써 몇 달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근데 그분이 답답했나봐. 내 그때 해보려고 했다가 빵 터졌잖아. 어제 그냥 한 방에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병렬정님이 아니라 그 전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은 했었어요. 아 근데 얘는 못 쓰겠다. 이게 저기 물렀네 이렇게. 물렀네. 이런 애들은 버려야죠 뭐.
아, 그래서 어제 그렇고 제가 이제 봐서 댓글 이건 정말 재밌다. 막 그런 분들은 제가 무작위로 그냥 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또 그런 또 혜택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물로 하려고 이래저래 이벤트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하고요. 요즘 이벤트 저희 밴드에서 그거 하잖아요. 까꿍 우리 아가 나와서 쩡 하는 거, 그 새싹 나온 거, 새싹 나온 거 요즘 공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면 멍바풀은 단순히 그냥 영상만 보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같이 놀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요즘 제라늄들 사시는 분들도 없고 다 죽이 부려지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 아, 구독자 2만 넘고 나서 2만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우리가 만 단위가 넘어갈 때가 항상 요쯤이었었어요. 많이 그 있잖아 제라늄 죽이면 흥미를 잃어버리나 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었다. 이번에 2만 될 때는 내가 내심 아, 안 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어. 너무 힘, 그, 춤추겠다고 해놓은 게 너무 큰 공언을 해가, 아, 뭐, 공언이죠. 그냥 던져놓은 말.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좀, 그때는 그랬는데, 또 막상 또 2만 넘고 나니까, 또 너무 천천히 느는 것 같아서, 빨리 좀 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이름표 아, 이름표 빼먹었다. 아, 저기 꽂아져 있긴 한데? 아니에요. 얘는 저기에요. 얘 크네. 또, 여기 있다. 내가 또 잘 찾았네. 잘 찾으셨네. 자, 얘는 이름이, 와인벨벳이다. 얘가 또 한미모 하지 않습니까? 얘가. 예. 한옆발 잘 봤네. 한옆발 잘 봤고요. 얘, 저기, 꽃이 피면은 다들 이거 가져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안에 뿌리 상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에 좀 많이 복토를 해줬네. 그래서 요즘 털어내고요. 제대로 갈 때는. 털어서 해주고. 얘는 왠지 11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11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름 지나고 나면은 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 저기 생각나서 또 막 사고 구입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제 막 움직이시죠. 지금도 계속 전화 오세요. 언제 분양하느냐고. 근데 저희가 순화시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오늘 전화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다들. 근데 이제 조금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우리 저거 뭐야 경매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요일 날 하던 경매? 경매도 시작하고, 보니까 그 아이스박스에다 해가 넣어서 보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빈자리 채우셔야지, 다들. 이 집 저 집 많이 비었을 거예요. 만두님이 그러셨던가? 세 판 나, 뭐, 거의 다 비었다고? 뭐 그러셨는데. 자, 얘도 큰 데 들어가 있어서. 어우, 근데 예쁜데요,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 얘는요, 카파이엠. 카파이엠 꽃이 또 예쁘더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만큼만 폈습니다. 요만큼만. 이쪽에 있는 애들, 큰 애들이 좀 많네요. 10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제법 많아. 위에 있는 흙들을 털어서 넣어주고요. 다시 또 채워줍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유는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좀 깔끔해 보이는, 그리고 애가 밑에가 밑둥 부분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 작업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 뭐 특별히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습관. 습관. 응, 그렇지. 습관. 내가 이름표 여기 뽑아놨었는데 어디 갔지? 아까 얼떨결에 딸려 들어간 것 같다, 어째? 이름은 기억해요? 카프아이엠. 잠시만 써가둘게요. 요거 그 붕어님, 살찐 붕어님이 카프잖아요. 붕어라는 뜻이 카프고 아마 내 모습이다 라는 카프아이엠, 아이엠 카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 추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픈에 있는 사람이니까 카프님 심심하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지신입니다. 청님이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가지 물음. 저희도 이래요.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요. 보면은 느닷없이 이렇게 생기는데 특징이 그거죠. 저절로 이렇게 꺾여 있죠, 입들이. 네, 입들이 이렇게 꺾여 있죠. 요런 데서. 과습인가요? 제가 이거 시료 맡겨 놨으니까 조만간에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한 병균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밝혀서 얘기가 올 거예요. 자, 요런 애들은 이제 빼야죠. 이제 빼는 애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찰리입니다. 찰리고요. 찰리도 꽃이 참 예쁘죠. 얘는 그렇게 괜찮네요. 수영이 나름 괜찮게 잘 잡혀져 있어요. 얘가 키다리로 크는 애라서 겨까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보니까 햇볕 짱짱을 뿌리고 나서부터는 웃자람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키들이 작아요. 다들 한결같이 작아요. 옛날은 되게 컸었잖아요. 네, 근데 다 작아졌어요. 요즘엔 다 작아졌어요. 신기하네요. 영양제 네. 덕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햇볕이 많으면 애들이 위로 안 가거든요. 그게 햇볕이 없어서 어떻게든 더 받아보려고 팔을 뻗는 게 그게 웃자람 현상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돈 잘 벌고 막 이런 밖에 나가서 뭐 하고 그냥 일하는 것보단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햇볕 얻으려고 멀리까지 손 뻗지 않아도 막 햇볕이 충분히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굳이 나갈 필요 있나? 제가 이거 좀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그 희한하게 이게 뭐 굳이 그 집게를 하지 않아도요 이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짱짱해지는 거 보면 얘가 들어가서 흙의 밀도를 높여주나 봐요. 이렇게 옆을 밀어내면서.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빛 알렉스입니다. 아, 수영이 별로 안 이뻐요. 이 아이는 왜 옆에 잘랐네 또? 여기가 그때 이제 아까처럼 무름이 있었던가 뭐 이랬을 때는 자른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얘 혼자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안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이쁘죠? 안 이쁘나? 안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여기 있죠. 이 밑둥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잘라주시고요. 여기다가 루팅 파우더 발라주신다거나 그럼 되죠. 그래서 꺼내서 얘를 좀 화분을 좀 작게 가는 거죠. 자, 얘 분갈이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됐나 보다. 분업한지 이렇게 분리되는 거 보니까 여름에는 제가 뿌리를 잘 못 뻗는다고 했잖아요. 밑에까지 못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명관수를 최대 될 수 있으면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이 상태로 이제 뿌리를 살짝 이렇게 만져서요 구호에 맞게 줄여서 가는 거죠. 여기보다 지금 화분이 좀 작아졌죠. 조금 더 한다면 얘 8호로 가도 아니다. 9호면 딱 적당할 것 같다. 도로 갈게요. 자, 들어가서. 맞아요. 그 저기 잎 처지고 그 약간 물러 뭐 잎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아이들이 방금 멍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이렇게 정식하고 나서 뿌리를 완벽하게 못 내는 애들은 그죠? 이렇게 딱 중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버릴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래 제가 저명관수로 뿌리 내리게끔 해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밑에까지 뻗어서 좀 강해지는 거죠. 먼 데까지 가서 물을 먹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적용을 시켜 다 살리지 못해요. 저도 보세요. 죽인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더 훨씬 예쁘다. 그러게요. 그죠? 네. 자. 치마콕이고요. 얘 같은 경우 볼게요. 제가 여름에는 길게 자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를 자를 때 잘라놓으면 요만큼은 물러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살죠. 왜냐하면 얘가 그걸 먹으니까 물을 먹으니까 요만큼은 물러서 들어와도 얘가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 남겨놓고 잘라주시는 게 여름엔 좋고요.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요. 겨울엔 상관이 없는데 요때쯤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서 여기 이 상태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옮겨주실 때 좀 더 덜 짧게 해서 얘가 이제 공기랑 좀 맞닥뜨려 조금 더 마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미 안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자리를 잡은 거라서 이렇게 여기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버려요. 버려. 여기가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서 더 나빠져요. 이 상태로 말려주시는 게 좋았어요. 얘가 이름이 치마콕이고요. 사실 얘도 뭐 저기 분갈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삽목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빠져 나왔으니까 그래 너도 새 집 들어가 보자. 새 집에 가자. 새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얘를 자를 것 같거든요.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삽목을 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얘를 갖다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가운데 메인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깎아서 해주고
가운데 센터 잡아서 얘를 위주로 해서 그냥 분갈이를 해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면 똑 잘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참 이 멍터리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 멍터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옛날부터 보여지던 개예요. 개가 변함없이 지금 몇 달째 그 멍팥을 털고 있잖아요. 붓이 조금해진 것 같아. 아, 달았다고? 네. 에이, 무슨 안 달았어. 안 달았어. 그런가? 달았지. 달았나? 어, 부피가 줄어든 것 같아. 그런 것도 같네. 생각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어, 자, 마지막, 이제. 아니, 나 두 개 남았구나. 자, 얘는, 웨딩, 피코티? 웨딩 피코티. 얘 진짜 예쁘죠. 지금 얘는, 사실, 요 상태에서 순따기 하면서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수영이 나름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예쁘죠. 그러면 요런 상태 순따기 하는데, 우리 고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댕강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여기에가 공중뿌리가 생겨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들이 지금 여기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떼서 또 삽목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아직은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새순이 돋아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 집으로 옮겨주면서 새순도 올라오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즈 좀 더 큰 걸로 갈까? 아니 이 상태가 뭔가 안 근데 안정감은 있는데 얘들 조금 더 커질 거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 좀 작을 것 같아요. 구호로 가요? 아, 구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호보다는 구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봐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게 맞지. 하나 차이인데 가운데 잘 서 있는지 보고. 아,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막 조금만 틀어지고 막 이런 거에 점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 뭘 별로요. 그냥 그래요? 그 약간 옆으로 틀어져도 뭔가 조형적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래요? 난 그게 좀 요즘에 자꾸 거슬리더라고. 자, 이제 요런 애들이 저기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8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지금 잘려져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참 예쁘게 잘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라즈베리 핑초인데, 라즈베리 망초처럼 보이네. 라즈베리 핑초. 핑초. 최대한 센터에 맞출 수 있게끔. 우리 멍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부에 푸석푸석한,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흙들을 또 이렇게 다져주는 역할도 이렇게 해준답니다. 얘가 참 많은 일을 해요. 저희가 여럿이 앉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쥐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최고의 대장입니다. 나보다 나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판이 됐고요. 또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또 있어요? 아니, 그럼요. 이렇게 세 판이 더 있어요. 세 판 더 해야 됩니다. 꽃들이 정말 예쁘게 자랐죠? 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업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분갈이 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또 만나요. 잠깐만. 이게 금요일 아침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쉬고 우리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우리 일요일 아방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